한 유튜버의 홍보 차량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한 달째 민폐 주차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베드림에는 유명 유튜버 홍보 차량 주차 때문에 열받는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인천 서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설상가상으로 지난번 폭우로 인해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주차를 제한해 조금만 늦은 시간에 귀가해도 주차하기 힘든 곳이라며 여기에 주차 공간도 좁아서 서로 다른 사람 생각해 옆으로 최대한 붙여 주차해야 세대가 다 될 수 있다. 암묵적으로 모두 그렇게 주차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죠. 문제는 해당 유튜버의 홍보 차량으로 쓰이는 대형 승합차의 주차 상태였습니다. 차량 외부에는 땡땡 전용 차량이라는 문구와 함께 유튜버의 얼굴과 채널명 등이 랩핑되어 있었죠. 이 차량은 기둥 쪽에 바짝 대지 않고 운전자 쪽 주차선을 물고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옆에 다른 차를 댈 수 없게 주차를 하더니 그 자리에서 약 한 달간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며 관리실에도 연락했고 경고문을 차에 붙여놨지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라며 답답해했습니다. 이어 한 달 전까지는 공원 주차장에 몇 달 동안 세워놨는데 여기서도 그럴 작정인 건지라며 적어도 구석자리에 주차해서 피해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좁은 주차장에서 이게 정상이냐, 다른 사람들은 다 멍청해서 옆 주차 공간 배려해서 주차하냐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A씨는 지하 5층까지 내려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다시 올라와서 저 차량 앞을 지나갈 때마다 화가 난다라며 유명 유튜버면 이래도 되는 거냐, 차에 번호도 없고 유튜브 댓글 달았더니 바로 삭제하더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차량의 랩핑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유튜버가 하루아침 루아라고 지목했는데요. 마지막 게시글이 2개월 전인 하루아침 루아의 영상 및 게시글 댓글에는 저기요 차 좀 빼주세요, 사장님 차 좀 빼주세요, 입장 표명 해주시죠, 왜 차를 그따구로 세워놨어요 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아침 루아의 주차 상태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